드라마 연인 13의 줄거리 요약 리뷰입니다. 몸이 더럽혀진다고 자살하는 조선여인들. 종종이를 지켜준다며 뛰어내리지 말라는 길채. 결국 잡혀서 다시 돌아온다. 길채를 속환하러 가는 구원무. 이미 볼장 다 봤다고 비웃는 같은 방 사내는 구원무 돈을 훔쳐가지만 구원무에게 잡히고 아들 속환 비용이 늘어나서 그랬다고 용서를 구한다. 부인은 이미 절개를 잃었을 거라고 하는 사내. 구원무는 부인이 절개를 잃었을 거라는 말에 한숨을 쉰다. 걱정하는 길채의 가족들. 마님을 욕하지 말라고 싸우는 대장간 일꾼들. 기도하는 은혜. 구씨 부인의 억울한 체포를 도와달라고 하나 오히려 책임질 수 있냐고 호통을 들음. 길채가 납치된 걸 도와달라고 온 연준. 증거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답을 살인파 거두에게 듣는다. 같은 파가 되어달라는 말을 들은 연준. 다른 역관이 왕야의 집에 갔는데 누군가가 종종이 구씨 부인인가 누가 왔다고 전해 듣는다. 파란 복면이 공주란 걸 알게 되고 공주가 조선말을 하며 포로를 잡아 뭐했냐고 묻는다. 용골대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장현. 공주는 장현의 시간을 달라며 속마음을 드러낸다. 종종이와 헤어져 끌려가는 길채. 포로 명단에 길채가 없다는 말을 들은 구원무에게 포로시장에 가보라는 동료. 길채를 찾아 나서는 구원무는 포로시장의 끔찍함을 보게 된다. 길채를 찾으러 포로시장에 갔으나 찾지 못한 구원무. 공주와 대화하는 도중 길채가 생각나서 웃는 장현. 어릴 적부터 조선을 자주 드나들며 조선의 사정에 대해 말했다는 황년은 이제 폐하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장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황녀를 부축한다. 장현에게 키스하며 잠자리 시중을 들라는 공주.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장현은 살려달라고 청을 피한다. 군량미를 대라는 청의 말에 이장현을 부른 세자. 장현은 걱정하는 세자를 위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신하를 보내 염탐하는 황녀. 길채를 찾는 구원무. 연주는 살인파가 되어야 하나 갈등한다. 종사관은 길채를 데려오지 않고 혼자 돌아오고 길채가 사내들에게 팔렸다는 말을 들은 구원무. 은혜는 길채를 찾으러 편지를 남기고 심양으로 떠나지만 은혜를 잡는 연준. 량음은 장현을 위해 길채를 찾으러 길을 떠난다. 부인이 잘못되면 장현이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량음. 남자의 귀를 물어뜯고 다시 포로시장에 끌려온 길채. 포로사장은 남편이 찾으러 왔었으나 다시 돌아갔다고 말한다. 장현과 사냥을 가자는 황녀는 남편이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략 결혼에 불만이 없다는 공주가 장현에게 잠자리 시중을 들라고 명한다. 몸은 주지만 마음은 못 준다는 장현. 절대 장현을 버리지 않겠다는 공주는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가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 취해서 잠드는 공주. 잠에서 깬 공주에게 꿀물을 대접하는 장현. 밤새 불을 지폈냐고 물으면서 감동하는 공주. 종사관이 왔었는데 딴 놈에게 팔렸다고 했더니 다시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길채는 절망한다. 길채는 장현을 보자 피해 숨는다. 장현이 구하러 온 꿈을 꾸는 길채. 심양에 온 양음. 큰 형님을 보고 반가워하는 양음이가 다친 다리를 보고 슬퍼한다. 잘 왔다는 장현. 길채가 심양에 있다는 말을 전하는 양음. 또다시 팔릴 위기의 길채. 장현이 구하러 온다. 왜 여기 있냐고 울며 소리치는 장현.